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일단 이번 한 주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CPI와 PPI 발표뿐만 아니라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주요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까지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 함께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해줬던 고용지표 먼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전반적인 고용지표를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완만한 이 추세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달에는 20만 6천 건의 고용이 확인이 되면서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업률이라던가 지표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의 일자리가 그 안에서도 7만 개를 차지하면서 민간 분야에서의 증가는 확실히 줄어든 게 포착이 됐는데요. 민간 분야의 일자리만 놓고 봤을 때는 월가의 추정치와 전월의 상승분을 모두 밑도는 수치를 보이면서 정부 관련 일자리만 늘고 민간 업종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민간 일자리 중에서도 경기를 적게 타는 교육 의료 서비스에서의 일자리는 8만 2천 개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용 지표였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신규 고용 같은 경우도 3개월 이동 평균의 월별 신규 고용이 24만 9천 개에서 17만 7천 개로 낮아지면서 2021년 1월 이후로 가장 느린 속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가계조사를 통해 나왔던 실업률이 4.1%까지 올라가면서 3개월 연속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 지표와 고용 지표 모두 완만하게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11일에도 CPI 이어서 PPI까지 발표가 되는 만큼 6월에 인플레 지표 어떻게 나왔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은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열리는 회의에서 제롬 파월은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 시장이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70% 넘게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에 투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파월 의장은 9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와 1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가 뭔지 물어볼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주시하는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1일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3.1%로 내려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밀고 있고 또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둘기파적인 입장보다는 다소는 보수적인 관점을 내놓을 전망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보다 더 크고 그로 인해서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지표들과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시장은 또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테슬라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상승 흐름 폭은 34%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개선 기대감과 함께 테슬라 안에서의 주가 반등 기대감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8,021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지난 3일 동안 2천억 달러 이상 늘었고요. 계속되는 주가 상승은 지난 2일 발표됐던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 2분기 인도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4.8% 감소했지만 월가의 평균 예상치를 웃돌면서 지난 올해 1분기 인도량보다도 14.8% 늘어나면서 또렷한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일단 오는 23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실적 발표에 힘이 되어줬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과 관련된 추가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초 예정된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술 발표회와 또 완전 자율주행 기대감으로 주가의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될 텐데요. 12개월 선행 PR 같은 경우는 현재 86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보다도 더 고평가돼 있는 상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으로 받아갈지 혹은 테슬라의 주가 현재 바닥으로 인식하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주말 사이 전해졌던 소식이죠. 애플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애플이 유럽연합의 압박으로 애플리케이션 마켓 독점을 결과적으로는 포기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애플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 애플은 유럽에서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제3자 앱마켓을 출시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몇 년 동안 애플과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앙숙인데요.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로 지난 2020년부터 앱스토어 운영과 관련해서 애플과 법적 분쟁을 벌여온 바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에서 자체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싶었는데 애플이 이를 막으면서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자 이와 관련돼서 소송을 진행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법원이 지난 1월에는 앱스토어 밖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애플의 정책이 경쟁을 제한한다라고 판단하고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 유럽의 집행위원회 또한 지난달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애플은 백기를 든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애플의 주가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지난 4거래일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인 $226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에 시가총액 또 3조 1,710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시총 1위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말 사이 발표됐던 소식 애플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애플의 역사적 신고가 이번 주 월요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왔죠. 4개월 동안 최저가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57,000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 파산됐던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의 채권자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주가가 7% 정도 조정이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알트 대장주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10% 넘게 가격 조정이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일제히 가격 하락이 나왔던 만큼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